남자는 여자가 다소 예민하다고 생각했다. 남자는 자신은 단지 바쁠 뿐이라고 생각했다. 그래서 남자는 괜찮으리라 믿었다.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. 그리고 자신은 좋은 사람이니까. 자주 늦었지만 약속을 어기진 않았다. 전화를 잘 못 받았지만 일부러 안 받은 적은 없다. 만나면 항상 뭐 먹을래? 나는 그렇지. 여자가 원하는 걸 했다. 여자가 원하지 않는 건 너 그거 싫어하잖아. 결코 하지 않았다. 남자가 믿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다. 적어도 이런 식은 아니었다. 바로 그때부터 남자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. 왜 떠난 걸까?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? 그냥 권태기인가? 원래 이런 여자인가? 그러나 남자는 생각을 멈출 수도 답을 얻을 수도 없었다. 2년 전 여자가 처음 왔을 때도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왜 자신과 사귀는지 묻지 않았기에 당연히 왜 떠난 건지도 알 수가 없었다. 남자가 아는 것은 단 하나. 자신이 여자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뿐. 좋은 사람이 되어도 이별을 해야 한다면 남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. 그래서 남자는 이것보다 더욱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꼭 잘 참아내기로 굳게 다짐해본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순간 남자 곁에 좋은 사람은 없다.